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요즘인데요. 오늘 만나볼 이 교회 역시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남중앙교회 송파구의 대표적인 지역교회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먼저 교회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47년 된 교회고요. 네. 제가 3대 목사입니다. 47년 동안 우리 1대 2대 목사님이 신실하게 잘 사역해 오셨고 잠실에서 계속 이제 한 곳에서 47년을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곳에서 장자 역할로 또 그러나 연어교회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예배하는 또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양육과 훈련의 모범적인 교회라고 들었거든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도 여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결국 이제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모든 교회들의 문제는 결국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의 실력이 없고 교인들이 묵상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성도로 하여금 목회자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의 한 중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말씀의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아시는 대로 오늘날 그 이단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말씀의 부재 속에서 교회 안에서 결국 말씀이 없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결국 타락하게 되거나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은 글로 가게 되고 예. 또 말씀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분별이 안 되고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역시 말씀 묵상과 양육이라고 하는 이 두 키가 그리고 건강한 소그룹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항존직들의 사역을 눈여겨봐야 하던데요.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는 교회 직분인데 사실 뭐 이게 옛날로 거슬러 갈 것도 없이 늘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의 모임이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과 중직자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데 예. 이것이 고여있게 되고 또 자칫 잘못 활용되거나 오해되면은 늘 교회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이 항존직이 아닌가. 뭐 지금 교회 통계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곧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그렇습니다. 전망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교회마다 이제 실버 세대 사역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강남 중앙교회 사례가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실버 사역이 너무 소중한데 네. 우리는 그동안 그냥 뭐 이렇게 시니어 학교라든지 무슨 뭐 취미 생활 이런 걸로만 해서 이렇게 그것도 연결되겠지만은 섬김이 단절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느 교단마다 물론 다르지만은 예. 권사님들도 이제 70대면은 모든 사역을 또 내려놓고 은퇴하게 되고 장로님들은 물론 이거니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요즘 70이면 건강하시거든요. 네네. 너무 그동안 교회를 사랑해왔고 교우들도 많이 알고 하는데 이제 거의 전형적으로 한국교회는 은퇴하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적으로도 그냥 한 예배 왔다가 그냥 가시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너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이런 너무 좋은 어찌 보면 교회 자원이고 예, 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인데 그 70이 되면서 사라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목양 장로라고 하는 이제 저희 교회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은퇴하셔서도 시무 장로님에서부터 목양 장로로 그 말 그대로 목회를 하도록 그러니까 영적 아비가 되도록 네네. 교회에서 장을 마련해 드리고 도와드리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그렇죠. 사역을 이야기를 해주셔도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장로님들은 이제 시무 장로님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사실 장로님들은 그 자체가 영적 아비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목사님이 아버지 역할이고
장로님의 어머니 역할이다. 네네.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니까 그 교인들을 잘 알고 토닥거려주고 그것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끊어지다 보면은 교회 갈등의 요소도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갈등 해결 방법이 좀 약하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소통에 대한 부분도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늘 이것이 갈등의 구조로 오고 사역이라는 구조가 행정 구조로 끝나다 보니까 이것이 시무 장로님 때부터 목양의 마음을 갖고 교우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스몰 그룹을 인도해주고 양육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잘 연결되면은 은퇴하신 70이 이후가 돼도 행정적인 사역은 시무 장로님이 항존직들이 맡아서 하시지만 예, 예. 영적 아비로 신방도 가주시고 스몰 그룹들 소그룹도 인도해주시고 그리고 늘 로비에서 교인들 맞아주시고. 안 오는 사람들 전화도 해주시고 찾아가주시고 사실 이게 너무도 귀한 사역인데 이거는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가장 강점이다 또 사역을 해보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 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이제 같이 뵙고 처음에 뵐 때 그 전 호산나교회 목사님이셨던 그 최홍준 목사님이 쓰신 장로 디딤돌이냐 걸림돌이냐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근데 책 제목이 좀 이렇게 딱 충격적으로 오지만 그렇죠, 재밌네요. 네. 네, 장로님이 정말 목회자와 성도 간의 디딤돌이 될 거냐 아니면 정말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걸림돌이 될 거냐. 근데 그 안의 내용은 장로님이 목양 장로의 마음 그러니까 영적 아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네.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도 그동안 3년 전부터 이것을 계속 교우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왜 교회가 은퇴가 있습니까? 우리 말씀으로 다 묵상하고 간다면은 우리는 은퇴 없습니다. 네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일을 교회적인 어떤 사역에만 국한하니까 일이라고 생각하지 성도들을 만나고 상담해주고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건 노하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 장로님들이 은퇴한 다음에 딱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대부분 또 젊으시잖아요. 젊으신 부목사님들은 어른을 잘 모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 60대 이상 70대가 저희 교회만 해도 뭐 수백 명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부목사님들이 일일이 케어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또 시무 장로님들이 은퇴가 됐어도 목양장으로 그분들을 돌봐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티도 같이 마시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교인들도 아 장로님의 역할이 이런 거였구나 정말 참 좋고 귀한 거구나 네네. 저는 한국교회에 우리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된다면 많은 부분의 목회자와 장로님 또 성도와 장로님 간의 계급적인 부분이 아닌 목양적인 섬기는 그런 부분이 저희 교회 요즘 들어서 이제 또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제가 이 부분들을 만나는 목회자들한테도 이게 너무 좋다. 꼭 한번 해보자. 네. 이게 제도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 가능하다. 너무 좋다.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예. 목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다면 뭘지 이 부분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고 살아갈 때 교회 안에는 계속 분란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교회 안에 토양을 부드럽게 한 그 말씀이 들리고 특별히 교우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까 자기 생각이 많이 내려놓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예,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목양 장로님 시스템이라든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개별적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을 데리고 넉 달 동안 양육을 하고 이런 관계들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은 저는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바쁘고 너무 뭔가 인원동원도 되고 너무 사역이 많고 그러니까 이 마르타 신드롬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제가 목사가 부끄럽지만 저도 너무 바쁘거든요. 네. 그런데 목사가 먼저 말씀 앞에 앉아 있고
장로님들이 말씀 앞에 앉아 있고 그럴 때 교회는 무엇보다 건강한 그런 구조, 말씀의 구조가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네. 저희 C채널 방송에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리 네, 좀 시청자 네. 여러분께 소개를 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방송 선교가 동역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 방송이었던 좀 구별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예. 모든 사람들이 아 방송 선교라는 것이 너무도 귀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또 방송 이렇게 선교에 같이 협력하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우리 같이 가는 부분이구나. 예. 교회가 도와주고 교회의 마음과 기도와 물질이 그런 곳으로 흘러가서 선순환이 흘러야지만이 전체가 건강해지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섬기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 네. 자, 오는 6월부터 소문난 성경교실에서 또 목사님을 뵐 수 있으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맞는 부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교계와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또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말씀, 권면의 말씀을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네. 견책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렇게 마스크 없는 부활절이 됐지만 우리 지난 3년 동안 너무 많은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는 여러 번이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대표님 뭐 통계적으로도 한 30% 정도가 교회에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의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활절이고 새롭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네. 저는 마크 데브라고 하는 복음주의자가 한 말이 늘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성장은 이게 참 굉장히 과격한 말인데 집단 자살 행위와 같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성장하는 것. 이제는 말씀의 축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교회도 성도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이단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활절 다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통해 저는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이 새로워지고 세워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다시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특히나 이 말씀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활절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말씀에 다가가는 네. 그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그리고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